오늘 날씨 진짜 좋네. 아, 오늘도 밤 낚시를 하러 나왔는데 이제 밤에는 풍경을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두워서. 그래서 좀 일찍 나와봤습니다. 낚시하기 너무 좋은 포인트죠. 개구리다, 개구리. 와, 얘 크다. 어.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 수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완전 긴 데가 아니면 낚시하기 좀 힘든 포인트예요. 근데 이쪽에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수초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쪽을 공략해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비도 3.5칸 민장대예요. 이렇게 밑에가 짧은 붕어찌 하나랑 봉돌 그리고 세이코 14호 바늘의 목줄 길이 이 정도 좋고요. 우측대는 우측대도 채비는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봉돌 줬고 바늘만 이렇게 쌍바늘 두 개로 운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미끼는 이 일반 지렁이랑 산지렁이 제가 채집을 좀 해놨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해 볼게요. 지금 포인트 도착해서 세팅하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가 흘렀거든요. 근데 지금 땀 보이세요? 와, 요즘 남낚시는 정말 힘듭니다. 생수로 머리 좀 감고 올게요. 어차피 지금 미끼 달고 시작해봤자 잡어 성화가 너무 심해서 미끼만 계속 소실될 거예요. 그래서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 쌍바늘에는 지렁이를 그냥 대충 이렇게 꿰어서 여러 마리를 꿰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3, 4마리 꿰어줄게요. 어차피 오늘 잡을 녀석들은 통째로 이 바늘 통째로 다 삼킬 거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쪼아먹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쌍바늘 다 달아줄게요.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달아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적 큰 세이코 14호 바늘에는 이 산지렁이 껴줄 건데 끼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 지렁이 꼬지에 해서 목줄까지 이렇게 끼워주기도 하고 환대를 이렇게 껴서 감아주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중간 부분을 환대를 피해서 중간 부분을 껴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 부분을 끼워서 바늘 귀 부분까지 넣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작은 산지렁이 이렇게 껴서 해볼게요.
뭐지? 힘좀 쓰네. 뭐야? 아이고. 돌고기인데, 와, 사이즈 엄청 크네요, 돌고기. 방생해줄게요. 잡어가 난리가 났구나. 어떤 잡어인지 한번 볼까요? 뭐냐, 너. 아이고야. 갈견이죠, 갈견이. 발색 예쁘네. 방생할게요. 이런 녀석들이 낮에는 붙어 있어서, 완전 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포인트 환경이 앞에 이렇게 차도 다니고, 그리고 정면에 보면 뭐 수영 금지, 다이빙 금지 이런 팻말도 좀 보이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완전 자연 속에 있는 포인트는 아니긴 한데, 여기 물속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오늘 낚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저녁 분위기가 훨씬 좋죠. 좌측대 입지로죠. 아, 허챔질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랬네요. 아이고. 낮에는 그렇게 덥더니 이제 해가 지고 나니까 선선하고 낚시하기 너무 좋습니다. 뜰채가 필요한 상황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뜰채도 준비해 둘게요. 오른쪽 대입지로죠. 오! 오! 힘 좀 쓰는데, 뭐지? 뭐지? 앞에가 수초밭이라서 잘 꺼내내야 됩니다. 오! 오늘 대상어종 바로 나와줬네요. 와, 사이즈 나쁘지 않네. 오늘 대상어종이었던 메기입니다. 메기 사이즈 나쁘지 않죠. 와, 씨알 좋죠. 일단 넣어놓을게요. 보신 것처럼 입질이 엄청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사실 메기가 있는 곳에서는 메기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지금 일단 메기가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 영상에는 굉장히 어둡게 나오는데, 보시면 이 정면에 전광판 계속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코로나 예방한다고 이제 전광판 해주신 건데, 저거랑
정면에 가로등이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이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별도 엄청 많은데 별똥별 떨어지는 것도 보이거든요. 아, 이걸 영상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영상에는 담기지가 않네요. 오른쪽 대 입지로죠. 오, 이거 쓴다, 이것도. 오. 이거 수초밭이라서 빨리 꺼내야 됩니다. 안 돼. 잘 봤다. 오늘 대상어 종인 메기입니다. 메기. 먹을 만한 사이즈의 메기 나왔습니다. 잘 담아둘게요. 산지렁이에 반응이 없어서 양쪽 다 이렇게 지렁이 껴서 해볼게요. 땡볕에서 땀 흘리면서 산지렁이 되게 열심히 잡았는데 산지렁이에는 반응이 없고 일반 지렁이에만 계속 입질이 옵니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한 마리 더 나아졌습니다. 한 마리 더 나아집니다. 신기하네요. 저 산지렁이는 안 물고 일반 지렁이만 물고 나오고 있어요. 넣어놓을게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해가 지고 나서 한 12시에서 1시까지 입질이 좀 왕성한 편이고 1시가 넘어가면 약간 소강 상태가 되거든요. 한 3, 4시까지 해 뜨기 직전까지 이 시간에는 입질이 거의 없는데 저는 이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쉬는 시간 같고 멍하게 찌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타임이에요. 미끼 갈아주려는데 동살이 하나 잡혔네요. 거의 한 12시 반? 12시 반에서 1시까지는 꾸준히 입질이 있다가 1시부터 3시간 가까이는 거의 입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해 뜨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 피딩 타임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뒷산에서부터 해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동사리입니다. 동사리.
지금 산에 안개가 이렇게 걸쳐 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낚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잡은 녀석들로 들어가서 또 부모님이랑 맛있게 한 끼 먹어볼게요. 와, 얘네 사이즈 나쁘지 않아. 그래도 사이즈가 한 45, 46, 5 정도는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녀석이 제일 작은 녀석인데 이 녀석도 한 30, 35 그 정도는 되겠네요. 먼저 애들 피부터 좀 빼줄게요. 이 메기들은 여기 이렇게 거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찔리지 않게 조심해서, 어이구, 어이구, 손질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쪽 갈라서 피부터 빼줄게요. 이쪽에 아가미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아이고, 미안.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아가미 쪽도 한번 이렇게 해서 피즘 싹 빼줄게요. 좀 잔인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살려둬야 얘네가 이제 물속에서 움직이면서 피가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피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피가 빠졌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피를 빼줄게요. 엄청 심심하네. 항문 부분까지 갈라줍니다. 와, 살이 이렇게 쭉 갈라주고요. 안에 있는 내장 싹 빼주세요. 아이고, 미안. 이런데 보시면 이렇게 뼈에 고여있는 이런 피 같은 것들이 비린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깔끔히 칼이나 가위로 긁어서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메기를 피를 더 오래 빼줬으면은 이 작업을 좀 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긴 녀석들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피가 좀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큰 녀석들은 피를 좀 짜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짜내서 피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원래 이쪽을 이렇게 칼집을 내기도 하는데 메기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짜내주세요. 피가 꽤 나오죠. 이렇게 내장은 깨끗이 손질됐고요. 이렇게 입 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가미가 있어요. 이 아가미도 칼로 아니면 가위로 잘라서 다 제거해 주세요. 작은 녀석들은 그냥 뜯어도 되는데 얘는 꽤 억센 편이라서 가위로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뜯어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장 싹 제거했고요. 아가미 제거했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1차 손질 마무리할게요. 이제 이 겉에 있는 진액을 제거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비린내 같은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진액 제거해줄게요. 굵은 소금 조금만 뿌려줄게요. 빡빡 문질러서 진액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진액이 벗겨져서 애가 약간 색이 변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손질은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그냥 밑에 깔면 맛이 없잖아. 이거를 기본 베이스 양념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하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넣고. 된장을? 이 정도. 좀 많이 넣어도 괜찮아. 한 스푼 정도. 크게 한 스푼 정도 넣고. 마늘 좀 넉넉하게 넣어야 돼. 매실액이야? 이게 또 신맛이 나니까 조금만 넣어보자. 뭘 막 후딱 콕콕콕 집어넣어갖고 뭐뭐 들어갔는지를 못 담았어 제대로. 시래기를 이렇게 썰어주고 기름 조금 둘른 거예요? 들기름 조금 둘렀어. 끓었으면 맥이 넣어주시고요. 엄청 크다. 내가 그렇게 잘라버렸어. 가위로 그냥. 해토망이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거. 그러게. 이거 너무 적인데? 씨알이 좀 애매한 애가 있어갖고. 중간중간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라야 되나? 그냥 해. 어차피 재료도 뭐 집에 있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늘, 생강, 고춧가루, 간장, 마늘. 너무 후딱 막 파바바박 넣어갖고 영상에 못 찍었어. 이거는 고추장 안 넣었어. 텁텁할 수 있어. 왜냐면은 밑에 시래기 거기에 시래기에 된장 넣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양념 올라올 것 같거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양파. 취향대로 뭐 밑에 까는 사람도 있고 바닥에 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번 더 올리자. 홍고추도 좀 올리고. 이 양념 아깝잖아. 요것도 써야지.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보조. 있는 거 완벽하게 쓰는 거잖아, 그치?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엄마 덕분에 편하게 하네. 이렇게 해갖고 소주 한주다. 소주 한주 이거 엄마도 처음이라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처음 해보는 거야. 맥이 찜 맥이 매운탕은 그때 아빠가 잡아오신 걸로 갖다가 한번 딱 해보고 이게 지금 두 번째야. 맥이는 맥이 요리는 그러니까 이게 맛으로 먹으면 안 돼. 엄마 정성으로 먹어야 돼. 불을 켜고 일단 날라가볼게. 나는 깻잎 바다에서 먹을 때도 진짜 많이 넣는다. 깻잎 워낙 좋아요. 이거는 그냥 한국도 향이지만 툭 입어도 괜찮으니까. 이게 또 우러나야 되잖아 이게. 그치. 생선이 우러나야 맛있으니까. 육고기나 이거는 그냥 이게 푹 우러나야 되니까 이렇게만 좀 해주고. 이거 엄마가 볼 때는 이거 한 20분 이상 해야 돼. 네, 천천히 끓이자. 끓이자 이제. 국수한 냄새난다. 이제 끓이면서 먹으면 되겠다. 옮겨갖고. 이거 익으면 먹으면 됩니다. 됐다.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미끄덩한 거는 다 먹네. 한 잔 드릴게요. 아들 덕분에 올 여름에는 포강을 제대로 하는구만 그래. 아직 몇 개 더 남았어. 그래? 야. 엄마랑 엄마. 아들 아빠가 되지. 아유 감사합니다. 먹어봅시다. 와. 국물부터 먹어봐야지. 맛있게 생겼는데. 떠보자. 떠먹어보자. 아 시래기도 맛있겠다 밑에. 시래기 대갈리기도 오늘 좀 올려야 돼. 국물 드셔보세요. 아직 안 일어났을 거야. 시래기? 오우, 아유, 맛있는데?
됐어. 제대로다. 어우, 맛있는데. 국물도 살짝 얹어주고. 저거. 일부러 볼이 있는 거는 안 넣고 이렇게 먹다가 그래. 드시다가 이제 볼 있는 걸로 옮겨서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엄마 그릇 어떻게? 일단 요거 뭐 머리야? 네. 이렇게 너무 많다. 살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버지랑은 이제 머리 하나씩 먹어야지. 아빠 머리 좋아. 여기야. 먼저. 여기. 아, 여기 신네 시래기. 이렇게 이걸로 해 이걸로. 이게 시래기가. 삶아져가지고 이게 시래기가 진짜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 전국적으로 위하여. 아, 맛있다. 어우, 살이 탱글탱글한데? 여기? 엄청 탱글탱글하네. 메기는 진짜 맛있는 생선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아빠도 메기는 진짜 좋아해. 엄마랑 자주 먹으러 다녀. 나 먹어볼게요. 먹어봐. 어때, 다리? 좋아? 먹어봐, 엄마. 아빠 제대로 했어. 와. 야. 좀 짭짤한 것 같지 않아? 이거, 앉아. 이거 엄마가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 다리 딱이야. 찌레기 먹어봤어, 맛있어. 이거 부드러워가지고. 맥이 살해서. 아우, 그냥 드셔보세요. 단맛이 난다. 네, 말을 안 할게. 와. 메기가 확실히 맛있다. 맛있기는 진짜 맛있다 이거는. 그래서 민물에는 쏘가리하고 메기 매운탕이잖아. 어, 좋네 진짜. 찌레기가 맛있다. 찌레기가. 자기 한잔 해. 아들 혼자 했으니까 우리끼리 하자. 맛있어. 아, 민물 매운탕 잘 안 먹는 거 어때 이거? 먹을만해? 야, 찐땡이 하나 먹을게. 예. 그 얘가 예, 크네요, 드죠 어, 아버지. 아, 이거는 진짜 찐땡이다, 찐땡이. 와. 어두유미라고 머리가 맛있어, 메기도. 와, 그 제대로네. 엄마도 이거 하나. 얘는 상태가. 자기야, 나 한 잔만 줘. 아니야, 엄마. 아니야, 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면 안 돼? 다이어트 해? 이러면 안 될 건 뭐야, 안 될 거는. 아빠 시래기 덜으셨어요? 여기 좀 덜어주세요. 아, 푸짐하게 덜어놓고. 아, 먹다 남겨. 못 먹으면 내가 먹으면 되지. 그럼 같이 먹어 나도. 아들 짠 한번 합다 이제. 넌 너무 안 먹었다. 고기 더 먹어. 이제 먹어야죠. 야, 그래도 큰 거 세 마리나. 나 총알가 없어. 없어? 아, 여기 이게 잔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벌써 한 병 다 먹은 거야? 이게, 아니, 나 3시 먹는데. 고생했어, 아들. 뭘 고생해, 놀러 간 건데. 더운데 고생했지. 이제 확실히 날이 시원해져갖고, 와, 낮에는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해 지고 나니까 시원해. 쌀쌀한 듯 시원해. 짠. 아, 이거. 아우, 정말 땡기네. 근데 이건 진짜 제대로 쓰는구나. 이 시래기의 그 메기 향이 다 뱄어. 시래기가 진짜 맛있다. 아빠가 먹어보는 매운탕 중에서는 메기하고 쏘가리가 최고야. 쏘가리? 너 그때 한 6-7살 정도 됐는데 그때는 자기도 한잔해. 너는 개울 같은 데 가면은 하루 왠지 물에서 안 나왔어. 아, 진짜? 어, 머리 담가놓고 했더니 기억나. 입술이 파래져갖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나오고 그랬었어. 나 종이컵으로 물고기 잡는다고 맨날 어릴 때 잠수해갖고. 그래도 그걸로 잡아내더라. 그러니까.